월요일 날 쉬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말에 장사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원하는 가게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했어요. 오늘 가서 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그 한 주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12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12월 17일. 야, 저 이제 깨달았어요. 이번 달 12월이 벌써 절반 넘게 지났군요. 마법소사. 저 진짜 아직 12월 초인 줄 알았어요. 와, 마법소사 어쩌지? 저 까먹은 것들이 몇 개 떠오르는데요.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과금 납부라든가 이런 것 중에 잊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떠오릅니다. 야, 어떡하지? 큰일 났네요.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또 뭐 이런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I love coffee.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hungrycoffee.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두 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저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저 지금 뭐 내지 못하고 내야 할 것들을 좀 많이 잊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월 중간에 그 공과금 혹은 뭐 월세 이런 것들을 좀 몰았는데, 지금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집니다. 얼른 가서 또 내야겠어요. 그만큼 이제 그렇습니다. 2014년이 정말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2주가 안 남았으니까 글쎄요, 이제 마음 정리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잊어야 할 것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후회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고 다짐했던 것들을 또 한 번쯤 되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돌아보기가 겁이 납니다. 그러게요. 워낙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정말 특히 또 음반 작업을 꼭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의 짐이 무거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의 발견 초기에 덕원님이 시도 써주셨는데 그립네요. 다시 시를 좀 써주세요. 라고. 시를. 제가. 시를. 또. 그러게요. 그때 삼행시 같은 걸 좀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선 바로, 잠수를 탔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정말 안 써지더라고요. 안 써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동안 또 제가 시를 쓰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 노래 가사도 안 썼어요. 못 썼고, 네. 그렇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2부에 시의 발견 코너 때문이겠죠. 소잡사님께서, 피디님과 덕원님도 한번 쓰시면 어떨까요? 이 무주랭이인 소잡사도 쓰끄적거리는데, 라고. 글쎄요.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좀 약간 공약 같은 거 하면 또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약을 해놓고 또 파기하거나 되돌리는 건 또 제 성격과는 또 맞지 않는 편이라 좀 그렇네요. 네, 이럴 때 좀 약간 다른 사람 걸고 넘어지는 게 좋긴 한데, 그건 또 좀 그렇습니다. 네. 보람님께서 시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덕원님 신앙송도 역시 너무 좋고요. 좋은 시들로
오늘 하루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10시면 마무리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모모님께서 오늘은 또 얼마나 말랑말랑한 감성으로 만들어주실지 기대하면서 매일 만나도 반가운 윤보편 출석합니다. 뭐지? 내가 적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덕원님 특유의 억양으로 읽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윤보편 중독됐나 봐요. 아, 그런가요? 사실 제 특유의 억양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건 뭘 읽어야 될지, 그 다음 다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은 무슨 말이 될지 생각이 안 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단어와 단어 그리고 음절과 음절 사이가 뚝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말투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에 결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두님께서 출석인가요? 출첵인가요? 네, 출첵이요. 네. 오늘은 시에 발견하는 날. 덕원님의 삼행시가 그리운 날이네요. 아유, 뭐, 졸필? 뭐, 이런 것, 졸고를 또 그리워주시니까 괜히 또 좀 무안해집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다시 또 출석시크 댓글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님께서 오늘로 바빴던 일이 끝났어요. 이젠 이사 준비가 남았네요. 아직 집을 하나도 못 봤는데 두 달 안에 이사를 가야 해요. 아, 쉬고 싶다 라고 하셨네요. 이 집을 아직 하나도 못 봤다는 건 이사 갈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 가려면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사도 하고 되게 뭔가 많은 변화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이사할 때 먹는 짜장면이 생각납니다. 못 먹은 지 좀 됐네요. 주로 학생 때 이제 자취방을 옮기고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나서 또 같이 먹었던 그런 짜장면 생각이 나는데, 뭐 이사를 해도 그런 걸 안 먹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렇습니다. 블라디님께서 출석합니다. 부편 식구들, 멋진 덕원님, 예쁘고 능력있는 피디님. 눈길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허스님께서 간만에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JJ킴님께서 출첵합니다. 내일 그날이네요. 내일 그날 뭐죠? 무슨 그날이지? 보고 싶은 마음만 전합니다. 그렇군요. 뭐 저랑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 네, 뭐 다른 거죠? 네. 저 뭐 수련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화 개봉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덕원님 출첵이요. 오늘 경주와 포항은 비가 왔어요. 전 비 오는 화요일이 싫어요. 센치해지고 울적해져요. 수업도 제일 많은 날이라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래도 오늘은 시의 발견이 있으니까 위로받을게요. 라고 하셨군요. 그러게, 비 오는 화요일,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이거는 방비경신 노래 제목이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좀 피곤하고요. 비 오는 날 평소랑 비슷하게 혹은 평소보다 일 많이 하면 특히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신청곡이 되게 많네요. 새뚜리님께서 유키스의 나는 할 수 있어 신청합니다 라고. 그리고 오크슬님은 라피오자인가 비에 관한 노래인데 부탁합니다 라고. 부산엔 비가 내리고 있대요. 이게 되게 찾기 힘든데요. 어떤 노래인지. 일단 뭐 찾는 걸로,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파요님께서 오늘도 돌겠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아파요. 전인건이 돌고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 산호라면 중에서 아무거나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중년 하이디님께서는 오랜만에 출첵입니다. 다시 잠수 모드로 스르르 빠지기 전에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좋아님께서는 벌써 2013년이 끝나가는 건가요? 정말이지 실감이 안 나네. 해가 바뀌면 뭐 대통령도 바뀌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좀 그렇죠. 네, 아직까지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뭐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마음을 정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저희 보편적인 노래에서 마음이 좀 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노래들과 함께 하니까요. 네. 뭐, 저는 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모모님께서, 덕원어.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래요. 그 라디오 하다 보면, 말투가 조금씩
그 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가끔 만난 친구가 야, 니 말투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이제 좀 놀람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저도 평소에 얘기하는 모습에서 조금 더 라디오 때의 말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할지, 어떤 말 하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빠르게 두뇌가 회전하다 보니까 버퍼링, 이런 것들이 이런 말투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리님께서 오랜만에 출첵이요. 비틀즈의 I Will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또 이 노래도 좋은데. 네. 오늘 듣고 싶네 님께서 스산한 바람이 불고 구름 사이로 조금씩 내미는 별빛이 아름다운 밤 눈은 녹지 않고 바람이 차가운 날엔 별이 더 반짝인다 아픔이 더 다가오는 오늘 하늘을 보고 나지막히 묻고 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날엔 이런 밤엔 조영남의 나는 신의 뜻을 알고 싶다를 땡땡 듣고 싶다. 덕원님이 신의 뜻을 알고 있을는지 정말 궁금해진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신? 제가 그 종교가 없어서 그 뭐랄까 딱히 떠오르는 신은 없지만 네.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뜬금없죠?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이런 그런 뭐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면, 뭐, 있다면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용이용님께서, 아이고, 박근혜가 이명박에 질질 끌려다니는 걸 보니, 쿠데타 일으킬 생각은 없나 보네요. 라고. 아, 이 또, 참,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그 각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사회 분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뭐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일단 뭐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님께서 출첵 연말에 연일 터지는 뉴스 폭탄에 이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시원한 락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 맞나요? 이런 제목이었나?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있으면 시간 되는 대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디금 님도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점점 출첵이 풍년인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많은 분들이 더 저희 국민TV를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 보편적인 노래를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리에의 보컬은 남자분이라고 그래요 남성 보컬인데 되게 여성적인 느낌이 나죠 좀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의 이런 목소리 한때 화제가 되게 됐답니다 네 저도 뭐 들은 얘기니까요. 뭐 신빙성은 좀 미약합니다. 한소리님께서 덕원님 누가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듣고 싶다네요. 누구게요? 글쎄요. 그 뱃속 새 생명이?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혹시나 좀 과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마고지님께서 회의 중이라 댓글만 보는 중이라고 댓글을 남기셨네요. 댓글만 보신다고 해놓고선 댓글도 남기셨군요. 나지스님께서 오늘 안 그래도 시은님 노래 듣고 싶었는데 이심전심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크리스마스 음반이 나왔는데 구할 길이 없네요. 레코드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출첵해 주시고 또 신청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쟁여놓은 것들만 해도 지금 야 이 중에 몇 곡이나 들 수 있을까 되게 고민되는데요. 들 수 있겠죠. 네, 뭐 언젠가는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부에서 저희 시의 발견 코너가 있을 거고요. 시의 발견 끝나고 나서 아마 시간이 좀 남겠죠. 제가 번개같이 시를 읽겠습니다. 뭐 마디, 뭐 연 구분 없이 그냥 그 왜 그런 거죠? 자동기술법 같은 걸로 막 글 쉼표 없이 막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읽는 거죠.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그 신청곡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신청곡으로 들어간 임영주의 곡인데, 임영주 부른 거고요. 원곡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번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언어로 이걸 번안했을 때 이 곡이 원래 느낌이 안 난다. 그러니까 번안하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글쎄요. 저라면 일단 한번 보고 결정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봐서 손해될 거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뭐 낚이는 경우도 되게 많죠. 아, 뭐 공짜로 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요 얘기해가지고, 그래 뭐 보는 거 뭐 손해볼 거 있겠어 하고 봤다가 이제 또 아, 달콤한 말에 꼬여서 뭔가를 또 사버리는 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곡을 또 들어봤고요. 아, 이거 뭡니까 도대체. 꼬부기 아빠님께서 화려한 새해 맞이를 위해서 열심히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하시면서 그 옥새 사진인가요 이거? 이 그 용의 머리에 그 거북이의 등딱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대체? 잘 모르겠네요. 네, 2부에서 시의 발견으로 또 함께 할게요. 시의 발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좋은 시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겨울 백마고시. 문 밖을 나서니 겨울이 와 있다. 겉도 어느덧 한껏 지난 찬 겨울 속에 들어서 있다. 어느새 칼바람이 휘모는 그런 날에 내가 휩쓸려 외투를 꼭 여미는지, 잠시 짬내어 비친 작은 햇살에 지붕이 쌓인 눈이 낙수되어 작게 떨어진다. 땅에 떨어져 바로 얼어붙는 너이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물이 되어 흐르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이 반갑고도 너무 고맙다. 집을 나서며 불어오는 칼바람에도 작은 햇살을 기다리며 한겨울 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네, 백마고지님의 한겨울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겨울 시가 더욱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춥죠. 이럴 때는 그 시에도 언급된 것처럼 그 떨어지는 물방울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얼어붙고, 고드름이 그런 거죠. 고드름이 이제 또 흘러내리는 물들이 조금씩 또 얼어붙고 얼어붙고 하면서 길어지는 건데, 그래요. 공기 중에 수분이 참 그 흘러가지 못하고 얼어붙는다는 게 생각보다 그 우리의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건조해지는 공기도 그렇고요. 너무 추운 날 밖에 나가면 그 코 속으로 이제 콧김 따라서 그냥 다 얼어붙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아우, 특히 또 이제 정말 추운 데서는 그 입 크게 벌리고 숨 쉬는 것만으로 그 목속까지, 목속에 있는 물기까지 다 얼어붙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물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얼어붙기 전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드름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고, 그리고 뭐 눈 쌓이고 얼음 쌓인 그 와중에도 조금씩 뭔가 물이 흐르고 결국은 얼음이 녹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지난번에 온 눈도 안 녹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녹고 계속 있을 줄 알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아유, 웬걸요. 조금씩 녹더라고요. 어느 틈에 녹았지? 내가 모르던 사이에 조금씩 녹았구나 생각을 하니까, 야, 정말 이게 잠시나마 흐르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조금씩 흐르고 조금씩 마르고 또 조금씩 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마고지님의 한겨울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어 뉴잉. 페어 시간과 공간의 불완전한 연소, 그 찌꺼기. 잿빛의 질식한 하늘, 검게 그을린 태양, 타담한 구름들. 폐허의 강, 썩은 피구름 끈적하고 죽은 진리들 엉켜있다. 폐허의 땅, 회오리 바람 몰아치고 허리가 꺾인 정의가 널브러져 맴돈다. 폐허의 밤, 죽음의 늪에 빠진 벌거벗은 역사가 검은 달빛에 춤을 춘다. 시는 뉴잉맵 페어라는 시이고요. 아, 한 가지 죄송 말씀드리면 제가 그 순서가 잘못 놓아진 거를 제가 못 보고 그 약간 좀 원래 들어갔어야 될 그 자리보다 좀 일찍 제가 뉴잉맵의 시를 소개했군요. 그래서 그런 저든지 좀 좀 연결 그 된 것이 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걸 또 네 제가 그 대본을 순서를 잘못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네. 아, 님 듣고 계시나요? 아까 댓글을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멀리서 항상 그 좋은 시 보내주시는 그 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 근데 시가 너무 좀 뭐랄까요 그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네요. 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뭐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이런 뭐랄까 좀 씁쓸하고 이런 기분 있는 상태로 기분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만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찝찝한 대로 있으면 얼마나 또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아, 저희는 또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보았니? 바람에게 전하는 말 두 번째. 날고 싶은 토끼. 나도 바람 붙자. 바람만 기다리는 바람만 바라보는 나도 바람꽃이야. 넌 내 곁을 맴도는 바람. 살랑살랑 내 마음 간지리는 바람. 미처 다가가지 못하고 미처 말 붙이지 못하고 바라만 보며 바라만 보며 내가 떠날까 두려워 바람 속 떨고 있는 내 속눈썹. 날고 싶은 토끼님의 너는 보았니? 바람에게 전하는 말. 두 번째 시군요. 숫자 2가 붙어있는데 지난번에는 이녀시오님의 만주바람꽃 사진에 올렸던 아, 그쵸. 처음에는 그, 바람이 바람꽃에게 전하는 말로서,
말을 또 담은 시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엔 바람꽃이 바람에게 전한 말을 시로 써봤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서로에게 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아유 귀엽고 좋네요. 네. 그때 바람꽃 사진 보면서 아, 바람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되게 뭐랄까요 귀엽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좀 그런 이미지가 잘 살아있는 또 그런 시간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희는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모의 꿈 꼬부기 아빠. 난 동그라미를 꿈꾼다. 난 내 모서리가 싫다. 내 날카로운 각이 싫다.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튀우고 싶고 어떤 길이라도 자연스럽게 구르고 싶다. 오르막이 힘들더라도 내리막의 환희를 즐기고 싶다. 내 젊은 날 다소 각인 부딘 그녀에게 반해 그녀에게 내 꿈을 얘기했고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내 희망을 무시하지 않았다. 난 그녀의 곡선이 좋다. 난 그녀가 구부러진 길을 이리저리 구르는 모습이 좋다. 난 그녀의 무딘 각이 더 무뎌지기를 원한다. 어느 추운 겨울 그녀가 내게 천사를 선물했다. 그 꼬맹이는 완벽한 동그라미였다. 그랬다. 모두가 동그라미로 태어나 살며 각을 세운다는 사실을 난 몰랐다. 오늘도 난 꼬맹이의 귀엽게 튀어나오려는 각을 보며 화들짝 놀라 당황하지만 그녀의 둥근 사랑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 거라는 걸 믿는다. 난 동그라미를 꿈꾼다. 언젠가 수많은 네모들 속에서 보란듯이 힘차게 튀어오르는 나를 오늘도 난 꿈꾼다. 화이트 네모의 꿈인데 리메이크 한 건가 봐요. 네, 한 건가 보네요. 네, 좋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또 꼬부기 아빠님의 네모의 꿈 시도 함께 읽어봤습니다. 아 좋네요. 나는 뭐, 그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네모난 것들이 달아서 둥그러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래 동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삐죽삐죽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진짜. 항상, 그, 나는 잘못이 없고, 뭐, 나는 원래 뭐, 그렇지 않았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뭐, 얘기하고, 또 생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잘 모르겠네요. 또,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또 왜 그, 한창 그 사춘기 때일 때, 난 그렇지 않아! 뭐, 이런 거. 네. 그런 모습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이 또 계속 둥글게 자랄 수 있는 또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겨울이 깊어 움츠려들어도
보면 온다. 암열 봐봐. 추위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일까. 따뜻하지 않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도 더 이상의 떨림은 없다. 저 햇살로 가릴 수 없는 추위지만 간간이 추위를 비집고 들어오는 저 햇살이 고맙다.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도 무표정에 갇혀버린 나를 눈부심으로 찡긋거리며 탈출 시켜준다. 겨울이 깊어 움츠러들어도 봄은 온다. 내게, 우리에게 봄은 온다. 암유얼 파파님의 겨울이 깊어 움츠러들어도 봄은 온다 들어보셨습니다. 뭐든지 직원 탓으로 돌리는 회사의 모습이 겨울 같아요. 부정을 아니라고 우겨대는 나라 꼴도 겨울 같아요. 버티고 싸우고 외치고 웃는 그 서로들이 햇살처럼 곁에 있어 고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듣는 겨울 좀 섭섭하겠는데요. 겨울 좋아하는 분도 많고 또 겨울도 되게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물론 또 춥고 그렇습니다만. 아, 그렇죠. 뭐 겨울에 나쁜 매서운 면 이런 것들, 매정한 면 이런 것들도 있죠. 차갑고 그 생기를 뺏어가는 그런 것들. 좀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겨울날에도 글쎄요 잠깐 따스하게 햇살 내려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몰아치던 그 바람이 잠깐 멈추고 왠지 좀 포근한 느낌 들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시간, 날씨라는 것들이 상대적이잖아요. 그 따뜻함과 차가움과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나마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잠깐 그 포근해진 것 같은 그 날씨도 결국 영화의 날씨라는 걸 잊지는 않아야겠죠. 네. 저희는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북역 강윤우. 종착역에 다가갈수록 열차가 가벼워진다. 차창마다 가을 햇살 눈부시게 부대껴 쩔렁거리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신문처럼 나는 의자에 걸터앉아 흘러버린 세월이나 게으르게 뒤적인다. 서둘러 지나온 세상의 역들이 귓가에 바삭대고 출입문 위에 붙은 수도권 전철 노선도를 천천히 읽어가던 지친 음성. 청량리, 회기, 휘경, 신임은, 석계, 그리고 성북.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그때처럼 나는 아무 대답 못한 채 고개 돌려 창밖만 바라본다. 어느새 흑백 필름이 되어 스쳐가는 풍경들. 나무들은 제 이름표를 떼어내며 스스로 어두워지고 객차는 벌써 텅텅 비어 간간이 울리는 기적 소리가 먼 기억까지 단숨에 되짚어갔다가 돌아오곤 하는데 대숲처럼 마음에 빽빽히 들어찬 세월 비우지 못해 나는 자꾸 무거워진다. 갈 곳 몰라서 떠밀리듯 살아온 날들이 나를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가. 성북 거기에 가면 기약 없는 내 기다림 아직 무두콘이 남아 기다리는가. 이제 열차는 종착역에 다 멎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내 기다림, 거기서 또다시 시작되리라 믿는다. 아, 방금 전신 나디스님 신청하신 강윤우의 다시 성북역이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참, 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시네요. 그, 마지막에 이게 특히 또 가슴이 와닿는데, 이제 열차는 종착역에 다 멎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내 기다림은 거기서 또다시 시작되리라 믿는다. 왠지 뭔가 좀 내세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청량리에서 회귀, 휘경, 신임을 섞게 이렇게 해서 점차 그 목적지로 가면서 우리 여행은 끝나게 되죠. 그렇지만 다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다시 또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그리움과 애틋함이 다시 또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유. 이런 깊은 그리움, 또 깊은 아쉬움들을 우리는 몇 개나 가지고 살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아, 근데 좀 왠지 좀 그런 건 쓸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만큼 지금 행복하다면 또 괜찮겠습니다만 뭐 많이 행복들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또 그런 생각들이 드는 날입니다. 시 잘 읽어봤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해서 시의 발견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오늘 2부 코너 시의 발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아, 그렇습니다. 오늘 좀 뭐랄까요? 그 신천국의 그 폭주? 신천국의 그 범람? 되게 좀 부정적인 좀 표현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신천국이 넘쳐나는 바람에 좀 빨리 끊고요. 네, 신천국들 최대한 들려드릴 수 있도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아, 가급적 앞으로는 좀 더, 좀 뭐랄까요, 그 읽기 힘든 제목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뭐 어쩔 수 없겠죠. 좋은 노래 듣고 싶은데 또 제가 또 뭐 그것 때문에 또 힘들다고 해서 그걸 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오라 칭게티의 라 비오지아, 그리고 본조비의 깁듭. 너무 길어. 아, 네. 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아, 오늘 신청국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 또 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끔씩 몰려올 때면 야, 이건 뭔가 뭐 준비된 게 있더라도 최대한 많이 틀어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발동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청곡을 또 한번 쭉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음악 취향을 갖고 계시군요. 네. 저도 많이 또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아저씨도 괜찮네요. 자, 군대 갔을 때 그 안경이 부러질까봐 그 볼트 안경 쓰고 갔었는데 그때 조용남 안경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안경이 뿔트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독 보편적인 노래 지금 또 신청곡과 또 함께했고 또 그 앞에 시의 발견도 했었고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거 맞죠? 네, 뭐 하지만 아직 마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내일은 조진호 씨와 함께하는 요거트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응답하라 2050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너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댓글 참여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편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050은 여러분의 사연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되게 뭐랄까요, 그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방송인 거죠. 그렇습니다. 댓글은 인터넷 홈페이지 보편넷 boyun.net 들어가셔서 목요일 코너 응답하라 2050 게시판에 이번 주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뭐였죠? 바로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뭐 하나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도 버킷리스트에 뭘 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할 일이 없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또 아마 댓글 다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이걸 생각해봅니까? 아무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12월 17일 화요일 방송은 인사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네요? 였으면 좋겠네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